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졌습니다. 1심보다 2년이 늘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.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.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7분여 동안 허공을 바라보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등 뇌물 94억 원과 회삿돈 252억 원 횡령죄도 인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증거 기록을 읽고서 내린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요. 이 전 대통령 측은 곧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